화천 K스포와 창녕 WFC의 경기 화천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1인 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현직입니다. 화천 K스포의 라인업입니다. 23번 민유혁 골키퍼, 6번 고유진, 7번 최수진, 15번 윤지현, 20번 맹다희, 10번 이수빈, 14번 나츠, 16번 윤한경, 24번 이소희, 33번 후미나, 95번 페헤르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화천을 찾아온 원정팀 창녕 WFC의 라인업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번 최예슬 골키퍼, 2번 김진희, 16번 김빈나, 18번 윤선영, 23번 신나영, 11번 위재은, 17번 박찬휘, 19번 신연우, 29번 심호조 아야, 10번 최진아, 24번 기류 나나세 선수가 오늘 경기 창녕 WFC의 베스트 11으로 나섰습니다.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푸른색 유니폼이 화천 K스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베이지 색깔의 유니폼이 창녕 WFC입니다.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수빈 중앙으로 빼주는 것을 잘라냈습니다. 위재현이 그대로 공을 몰고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역습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창녕 WFC 반대쪽에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받았고 박스 안쪽 슈팅! 골키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양 팀은 이미 두 번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경기 모두 무승부로 끝났었거든요. 아,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됩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들어갔어요. 기류 나나세 직접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나나세의 슈팅. 하지만 여전히 공격권은 화천 K스포. 짧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중앙에서 찰듯 말듯 하는데요. 왼쪽으로 원터치 패스 연결. 페헤라 그다음 슈팅! 굴절됐습니다. 슈팅까지 이어가 봤었던 화천 K스포. 소유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넘어졌는데요. 하지만 파울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기 진행. 중앙지역 정면 슈팅! 다시 한번 골키퍼 정면. 박스 안쪽으로 코너킥을 프리킥 낮게 붙여줬고요. 수비수 맞고 굴절했던 공 살려냈습니다. 박스 안쪽 공 다시 한번 고유진이 올려줬습니다. 문전에서 헤더! 약간 빗맞았는데요. 잡아뒀습니다. 아, 잘라냈어요. 계속해서 경기 진행됩니다. 화천 K스포가 역습 찬스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수빈 앞에 페르에게 페르 중앙에서 직접 슈팅! 최수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중앙에서 패스 이어가고 있고요. 기류 나나세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기류 나나세 한번 접어놓고 짧은 패스 슈팅! 골키퍼 맞고 나왔습니다. 세컨볼 골라인 그쳐 먼저 걷어내고 있는 화천 K스포. 아, 적극적인 다시 돌려줬습니다. 원투 패스로 이어나갑니다. 직접 슈팅! 골키퍼 선방! 아, 저 정도 거리에서 나치 선수 굉장히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화천 K스포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정도가 다시 한번 달라붙어봤습니다. 패스를 잘라냈어요. 돌려줬고 정면 지역에서 페르가 공을 잡고 빙글 돌고 슈팅! 최수 선수가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페헤르. 다시 한번 최수진 선택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쉽사리 중앙 몰고 나오지 못했는데요. 올라왔습니다. 슈팅! 골키퍼 맞고 나온 공. 세컨볼! 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처리하면서 일단 코너킥이 됐습니다. 화천 K스포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문전에서 헤더! 벗어납니다. 코너킥 높게 붙여줬습니다. 반대쪽 포스트 근처 헤딩! 벗어납니다. 줄곧 찾고 있고 오른쪽으로 길게 찢어줍니다. 뛰어들어가고 있는 윤지현. 골라인 따라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왔어요. 박스 안쪽에서 뒤쪽 열려줬고 슈팅 찬스 슈팅! 벗어납니다. 아, 정말 아쉽다라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고유진 선수인데요. 앞쪽으로 길게 페헤르가 등진 상태에서 공을 받아냈는데요. 상대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반칙을 얻어내는 페헤르. 박스 안쪽에 화천 K스포 6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낮게 깔아줬는데요. 힐패스. 박스 안쪽 공이 흘러갑니다. 페헤르 슈팅! 들어갑니다! 페헤르의 득점! 아, 그동안 막혀있었던 페헤르의 득점포가 다시 한번 터지는 순간입니다.
전반전 막판 프리킥 찬스 화천 케이스포 높게 붙여줍니다. 문전에서 헤더 공 뒤로 흘러갔고 다시 한번 헤딩 그리고 그대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화천 케이스포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양팀 계속해서 치열한 슈팅 공격 많이 보여줬는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베이지색 유니폼 창영 WFC,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푸른색 유니폼 화천 캐스포 선수들입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김진희. 아직 공격 계속 이어가나가고 있는 창영 WFC입니다. 기르나나세 직접 슈팅! 벗어납니다. 코너플렉 부근까지 왔는데 앞쪽에 수비수가 두 명 한번 빙글돌면서 윤한경 공을 지켜냈고 공 내줬고 이수빈 안쪽 올려줬는 공 슈팅! 벗어납니다. 페헤르 선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지만 창영 WFC의 전방 압박이 거센 상황이고요. 재빠르게 뛰어들어가고 있는 위재은이 있습니다. 골키퍼 근처에서 위재은! 위재은 도전! 공이 한번 굴절됐고 하지만 이 공이 멀리 벗어나면서 화천 케이스포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가까스로 걷어냈어요. 가까스로 걷어냈습니다. 수비수가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상대 수비 3명 사이에서 짧은 패스 다시 한번 이어받고 중거리 슈팅! 벗어납니다. 중거리 슈팅까지 만들었었던 윤한경. 그리고 공을 빼내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송지윤 박스 안쪽에서 이어줬고 슈팅! 벗어납니다. 정말 크게 아쉬워하고 있는 최진아 선수인데요. 앞에 수비수가 한 명. 수비수가 공간을 조여옵니다.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슈팅!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골대 맞고 나온 공 세컨 볼. 김빈나 한번 접어놓고 중앙으로 공 투입. 굴절됐습니다. 여전히 공은 창영의 공격. 몰고 나가면서 슈팅! 골 포스트 위를 살짝 넘겼습니다. 기류 나나세. 현재 경기 시간은 정규 시간 약 10분가량 남은 상황. 중앙 패스 잘 연결됐어요. 그대로 돌파 시도하고 있는 송지윤입니다. 송지윤 박스 안쪽까지 하지만 중앙으로 가긴 여의치 않았어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코너킥 높게 띄워줬습니다. 문전에서 맞고 나온 다시 한번 슈팅! 굴절된 공 들어갑니다! 창영 WFC의 독점골! 점수는 1-1! 후반전 막판 득점에 성공해내는 창영 WFC의 김빈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송지훈 선수는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고를 받게 됩니다. 프리킥 안쪽 연결됐고요. 슈팅 찬스 슈팅! 그대로 골문 위를 넘어갔습니다. 후미나의 슈팅. 박스 안을 향해서 직접 올려줬는데요. 뒤로 흘러가는 공.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창영. 그리고 심판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종료됐습니다. 하나생명 2021 WK리그 18라운드 화천 케이스포와 창영 WFC의 경기. 양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도 서로 승부를 정확하게 가르지 못하고 무승부로 마치게 됐습니다.